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지식탱이 김승훈이에요. 제가 이제 지태의 서재라는 컨텐츠를 그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좀 제가 이걸 비정기적으로 이제 촬영을 했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서 정규로 편성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녹화로 진행하는 컨텐츠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그래도 수시로 좀 제가 책도 좀 읽고 그래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책들을 좀 다시 읽는 거지만 근데 이제 저도 요즘 시국이다 보니까 저도 좀 덩달아서 좀 우울을 탔어요.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뭐 확진이 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그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이 신종 합성어가 있더라고요. 코로나 블루라고. 네. 저도 코로나 블루를 좀 타고 있어가지고 좀 컨텐츠가 좀 많이 밀렸어요. 그래가지고 원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들의 순서가 좀 일부 바뀌게 됐어요. 원래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그래도 한 몇 권 좀 소개를 시키면서 제가 뭐 이런 책들을 약간 읽는 성향이다 약간 이런 걸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네,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고요. 오늘 좀 계획이 좀 바뀌어서 순서가 바뀌어서 오늘 이 책은 먼저 소개하게 됐어요. 이게 역사 스캔들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을 소개하게 되는 이 계기는 사실 이 책도 이제 2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. 2년 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분 때문도 있어요. 아무래도 이분이 역사 컨텐츠를 다루는 그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선배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도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지금도 이제 열심히 활동하면서 또 이제 모범사를 보여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2년 전에 이제 책까지 내셨을 때 이거 제 돈으로 산 거예요. 네, 협찬 이런 거 없고 그 뭐 사인이 있지만 저는 이거는 네, 초판에 산 거예요. 초판 1세죠? 맞네요. 초판 1세. 역사 스캔들이라는 컨텐츠가 역사 이야기를 다루는 컨텐츠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뭐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이야기 아니면 뭐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들도 있겠죠.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들도 뭐 아는 이야기들도 있고 아니면 좀 우리가 그 아무래도 이제 어른들이 쓰신 책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걸러서 들은 역사 이야기들 있죠. 좀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그동안 걸러듣느라 알지 못했던 내용들까지 굉장히 과감한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가 굉장히 여기 배치가 잘 돼 있어요. 여기 이제 첫 번째 파트를 보면 여기 빨간 쪽이 첫 번째 파트고 녹색이 두 번째 파트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입맛대로 여기 앞에 차례 보고 그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파트가 있어요. 그런데 네. 좀 제가 이쪽은 보여드려도 되겠네요. 뭐 이런 식으로 뭐 사진도 있고 네 이거는 그래도 네, 노란 딱지 안 먹을 사진이겠지? 아 이건 안 되겠다. 이건 노란 딱지. 네 어쨌든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역사 톡톡으로 약간 별도로 좀 짧게 다룬 이야기들도 있고 좀 굉장히 강력한 게 많아요. 좀 파트 1 사건 문화 파트인데 뭐 좀 신라의 아주 개방적인 문화. 예. 네. 우리는 뭐 좀 우리가 알 거 다 아는 그런 문화보다 약간 수위가 굉장히 높다는 거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저는 못 봤는데 요즘 뭐 군대 가면 뭐 좀 그 군인들이 즐겨 읽는 그 잡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약간 그런 잡지가 있었듯이 조선의 약간 그 시대 잡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춘화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파트 2 인물 뭐 이런 얘기 가면요 뭐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시대 때 몽진지도 나온 거지만 뭐 이제 그 시대에 뭐 이순신이라는 인물도 다루고 또 광해군 인물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충혜왕과 연산군의 최강좌전이라고 해요. 네, 안 좋은 쪽이 최강좌전이겠죠.
그리고 뭐 명성황후의 이야기, 그리고 이제 대한제국 마지막 왕가의 그 덕혜옹주 이야기, 안중근 양군 이야기, 그리고 뭐 심우장하고 길상사 이야기도 있어요. 사실 길상사는 이제 한나님 책에서 소개를 해주시면서 그 계기를 통해서 저도 이제 그 같이 방송을 하면서 또 심우장과 길상사도 가보는 계기가 됐는데요. 그러니까 사실 한나님 덕분에 뭐 저도 뭐 좀 저도 약간 스킵할 만한 내용들을 저도 짚고 넘어간 부분들이 꽤 많았고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던 제 선배 BJ라고 할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일단은 책 자체가 일단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깔끔해요. 뭐 줄 간격이 꽤 긴 편이라 그 가독에도 뭐 문제는 없는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뭐 영화 포스터도 참가를 했고, 그리고 이제 여기 역사 톡톡도 네 약간 이제 토막 상식, 그리고 이제 주석도 굉장히 꼼꼼하게 달려 있어요. 좀 글씨 크기가 크지는 않아도 이게 줄 간격 덕분에 그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조금 단점이 있다면 무겁다는 거. 네. 아무래도 이제 400페이지가 넘으니까 두꺼워서 무거워요. 근데 이 4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의 분량이 이제 한나님의 유튜브 채널을 가면 지금도 꾸준히 컨텐츠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영상으로도 좀 뭐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뭐 네, 이분의 채널로 가시면 저보다 컨텐츠가 훨씬 더 많겠죠. 아무래도 저보다 역사 컨텐츠를 일찍 다루기 시작을 하셨으니까. 뭐 저도 몇 년 했지만 하나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저도 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부러워하는 요소들은요, 일단은 학원 강사를 하셨던 경력이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그 전달력이 굉장히 좋으세요. 전달력이 좋아가지고 저는 아예 그냥 길게 다루는 컨텐츠로 아예 그냥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나님은 좀 딱 적당한 시간으로 딱 그 정리를 해서 다루시는 거를 굉장히 잘하시고, 네, 저는 아예 그냥 깊고 길게 아예 그렇게 가는 쪽으로, 네, 저는 노선을 그렇게 정했어요. 이제 한나님이 방송을 이제 한 12년 하셨죠? 네, 12년 이제 곧 12주년 맞이하시는데, 이제 그거는 이제 며칠 아마 몇 달 더 있어야지 12주년일 거고, 사실 이제 곧 또 개인적으로 또 한나님 생일이라고 하시길래, 그래서 사실 네 한나님 생일을 노리고 사전 제작되는 영상이에요. 네 뭐 아무래도 저 개인적으로 이제 역사 컨텐츠 선배님이기도 하고 또 저도 나름 팬심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 책은 네 아무래도 제가 사심 역사 컨텐츠 하다 보니까 나름 네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밖에 못 나가지만 그래도 이 책 아마 저든 이제 몇 번 끊어서 읽었거든요. 좀 여러 차례 끊어서 읽었는데 이거 아마 정주행하면 아마 하루에 시간 아마 순식간에 한 반나절은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굉장히 몰입감은 좋은 책이고요. 저는 이제 끊어서 읽을 때는 주로 뭐 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읽거나 아니면 이제 중간중간에 뭐 커피 한 잔 마실 때 뭐 그럴 때 읽고, 어쨌든 뭐 여러분의 그 취향 따라서 뭐 차례에서 뭐 보고 싶은 거 찾아서 보셔도 되고 뭐 양이 좀 많다 싶으시면 중간중간에 나눠서 읽으셔도 되니까, 또 이제 좀 더 보충해서 듣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네, 이분 동영상도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저도 이제 사실 요즘 그 코로나 블루 때문에, 이게 코로나 블루가 약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는 그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. 뭐 원래 좀 달고 있었지만, 그런데 이제 저도 좀 그래서 요즘 책 소개를 많이 못했던 이유가 좀 마음을 잡고 다시 읽어볼 시간이 좀 여유가 없었어요. 좀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지. 근데 이제 뭐 이번 컨텐츠 하면서 또 지태 서재 좀
중간중간에 좀 다른 컨텐츠 하면서도 좀 열심히 다뤄보도록 할게요. 뭐 제가 또 아는 분들의 책들도 좀 몇 권 있고 또 뭐 갖고 있는 책들도 좀 그 한번 좀 다시 읽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어쩌다가 나가는 일이 생길 때 뭐 눈에 띄는 책이 있으면 또 가끔씩 새 책도 구해서 한번 제가 리뷰도 해보도록 할게요. 네, 그러면 여러분들 힘내시고 저는 다른 책으로 또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. 네, 여러분 안녕.